안녕하세요 여러분, CM입니다. 오늘 폴란드 포즈난으로 출발합니다.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일어나서 5분 만에 준비하고 나온 거 실합니까? 인천공항에서 바르샤바까지 갈 거고, 바르샤바에서 5시간 기다렸다가 포즈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끝납니다. 잘 무사히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을 했고, 엉덩이가 뽀사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저는 포즈난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비행기는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서 5시간 기다려야 돼요. 쉬면서 편집도 좀 하고 이따 도착해서 다시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빅맥 세트. 빅맥 세트가 한국 돈으로 13,000원 정도 하네요. 13,000원. 맛은 있네요. 318. 여긴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17시간, 18시간 만에 지금 여기 폴란드 포즈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호텔에서 6일, 7일 동안 머물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은 바로 좀 쉬어야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여러분. 안녕. 아, 잠이 엄청 피곤한데 엄청 깊게 잠들지 못한 느낌. 지금은 아침 7시입니다. 와, 눈 뜨고 일어났더니 유럽이지 뭐얌. 어제 너무 늦게 도착해서 호텔을 소개를 못했는데, 리뷰. 여기가 이렇게 문이잖아요. 이렇게 신발을 정리할 수 있고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엄청 피곤하지만 정리를 해놓고 잤거든요. 뭐 커피 머신이랑 이런 거, 책상이랑 TV, 테이블, 소파. 여기 쪽으로 보면 이렇게 큰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이 홀 완전 커. 잠을 좀 더 자야 될 것 같은데 조식을 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여기 호텔이 엄청 크네. 여기가 4성급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4성급 호텔. 좋은 방을 잡아주셨어.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별론데? 햄, 계란에 딱 해가지고. 이거 햄 맛있다. 유럽에서 에스프레소는 못 참지. Can I get some toothpaste 했는데 왜 칫솔을 주지? 난 치약이 필요했는데. Sorry? Where is the gym? The gym and you must and level A. A. Down. Down? Mm-hmm. Eight down. Round. A. A. Okay, okay. Thank you. 에이시아. 지금 조금 자다 일어났고, 여기 호텔에 헬스장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어떻게 열리네. 작게 생겼네요, 작게. 헬스장 찍먹 끝.
아침까지는 비가 왔는데 지금은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인생 처음으로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여러분. 젠들몬스터. 작년에 엄청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계속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큰맘 먹고 첫 선글라스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긴 보증서 같은 게 들어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잠깐만. 원래 검정색을 사려고 했거든요, 제가? 근데 직원분이 이게 잘 어울린대요, 저한테. 텐은 그레이고 안경 R이 블랙인 요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놈 이쁘지 않나요? 이제 여름이니까 좀 시원한 느낌으로 블랙 말고 요만을 했습니다. 한번 써봐야겠죠? 안경을 쓰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괜찮지 않나요? 엄청 가볍고 가격은 한 24-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자주 쓰겠죠, 제가? 일단 오늘은 한국에서 제 수강생이었던 이제 파울리나가 오늘 또 이쪽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고 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기가 호텔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오 마이 갓. 오늘 날씨 좋다. 아, 얼마나 걸렸어? 2시간? 원래 와야 돼? 원래 학교 때문에 서류 받아야 돼요. 내가 학교 끝났으니까. 다행이다. 굿 타이밍이네. 안 더워? 안 덥지. 와 멋있다 너. 이게 바로 유럽, 유러피안 스타일인가? 예. 예. 나도 7월 한국 갔나요? 다음 달? 네. 왜? 그때 또 오면 내가 또 보자. 네, 기숙사 사단이야. 회사 기숙사. 아 진짜? 오. 날씨가 미쳤죠 지금. 졸업증명서. 졸업생이네 이제. 예.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거 찍는 나를 찍어줘. 우리 슈퍼스타. 요. 댄스. 왜냐면 여기 있다 하면은 이 고프로도 들어가잖아. 근데 이거는 가죽이야. 가죽이? 근데 저거는 가죽 아니었죠? 응. 와이 빅척이야. 저게나? 응. 아 이거지. 이게 유럽이지. 날씨 미쳤지? 미쳤어. 제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 놀라운 사실 삼성페이가 된다고 합니다. 삼성페이 졸업을 해서 제가 이제 점심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삼성페이가 되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Let's go. 첫 번째야. 뭐야? 나 이거 메뉴판인 줄 알았어. 뭐야? 아 이거 졸업증명서잖아. 나 가야? 여기는 삼페이트 스위트? 아? 거기랑 메제랑. 아 여기가 나 그렇게 많지 않네. 이게 팬케이크. 토마토 파스타. 예. 우와. 가지고. 아 대박 여러분. 삼성페이가 안 됐습니다. 제 카드가 삼성페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애기가 밥을 사줘 버렸습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건 가방에 지갑이 있었어. 스캠이야 스캐머. 가방에 지갑이 있었어. 대박. 와 내가 졸업 해가지고 밥 사준다고 했는데 개민망하네. 아, 일단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쇼핑 앤 커피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달에 한국 온다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주겠습니다. 오 유럽에서 처음 타는 트레인.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아 구름이 너무 이뻐서 이거 카메라를 안 켤 수가 없네. 여기 이제 폴란드 한강 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한강.
아니 앞에 그냥 저기 바닷가처럼 해놨네. 그치? 여기 완전 하와이 바닷가잖아. 어? 여기 앞에는 그냥 강 아니야? 강. 괜찮아? 네, 땡큐. 그러니까 너 옷이랑 지금 여기 딱 딱 맞아? 어. 아. 아, 시원해. 추워서. 와, 우리 섹시 삼촌님.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500원. 2만. 얼마? 4,000원? 24,000? 24,000원짜리. 어? 완전 이쁘지 않나 이거? 이쁘지. 법률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원이 많아요. 포진하는 다 공원이야. 공원에서 저렇게 누워서 얘기하고 밥 먹고 애기들도 마음대로 놀고. 어딜 가나 공원이 있는 것 같네. 부럽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애기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데가 짱이지. 망고. 치약을 샀습니다. 치약. 24면 얼마야? 7,000원? 그렇게 싸진 않네, 물가가. 그리고 폴란드는 여러분 신호등 건널 때 무조건 사람이 먼저입니다. 좋아. 그치? 이런 건 한국이 좀 배워야 돼요. 운전했으면 엄청 답답해. 아, 그치. 왜냐면 사람 친화할 거는지 아니면 그냥 그만히 있는지. 아,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하고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행여나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살짝 이렇게 온다. 그럼 바로 백미러 까버립니다. 백미러 까도 아무 말도 못해요, 운전자가. 와, 이런 나라입니다, 폴란드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식당이 이렇게 감성이 장난 아닙니다. 예, 아이디 카드. 네, 딱 나와 있죠. 아, QR 코드. Half off.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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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f. Most of the times I'm always usually wear a t-shirt, yeah. Which is also hot. T-shirt이 더 원래 반반이야. 왜 반반을 이렇게 좋아해? 반반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야? Because I think it's cool. 멋있어서? 오, 잘 어울린다 머리. 어, 진짜 멋있어요. Thank you. 야, 무슨 집이 이렇게 이뻐? 어? 무슨 집들이 이렇게 이뻐?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한국 식당. 아, 점심도 너무 맛있었는데 얼큰한 게 땡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코리안인 것 같아요. 한 끼는 괜찮아. 파스타, 뭐 피자, 오케이. 하지만 마무리는 한식으로. 마시자. 이게 허니갈릭? 허니갈릭.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탕수육 아니야? 탕수육 아니야? 허니갈릭, 허니갈릭. 너무 나. 소스랑 같이. 이거 네꺼, 이거 내꺼. 떡볶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 과연. 맵긴 한데
좀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 왔고 이제 애기는 집을 가야 됩니다. 한 달 뒤에 보자. 근데 한 달 뒤에 또 한국에 온대요. 그래서 별로 슬프진 않습니다. 너무 고맙게 또 여기까지 와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저희는 또 다음에 보도록 하죠. 다음에 보자. 제가 애기야. 빨리 가. 고마워 고마워. 고생했어 고생했어. 지금 저녁 9시 5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밝아? 오늘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한 2만 보 걸었더라고요. 2만 보 걸었더니 아까 허리가 나가가지고 그 피르콘 관계자 야무랑 얘기를 했는데 워크샵이 제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는 워크샵이 아니고 저희 한국으로 치면 코엑스 같은 곳에서 그냥 이벤트처럼 한국 사람이 와서 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재밌으면 들었다 재미없으면 빠졌다가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그 안무를 아예 새로 그냥 쉽게 플래시몹처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엔 또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일 생각해서 안무를 바꾸든 다시 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